다운타운의 중심 거리 이름이 된 플래글러. 이 거리엔 철도를 놓아 도시를 개발한 마이애미의 아버지 헨리 모리슨 플래글러의 동상이 있다. 늪지대에 불과했던 마이애미를 대서양 연안의 중심 도시로 만든 1등 공신인 것이다. 철도의 전설 플래글러를 만나고 나자 다운타운을 순환하는 메트로 레일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아래 선로로 바퀴 달린 기차 메트로 무버가 지나갔는데 기차도 버스도 아닌 그 모습이 재미있어 한참을 쳐다봤다.